가장 갖고 싶은 분께 투표해 주세요. 네, 네. 정말 아프게 하면 기절시키기 강한 사람은 인지 불가. 가 말이 없대. 키가 10cm 커진 영구 지속으로 한 번. 무조건 그거는. 원하는 이성과 1일 데이트권 획득까지 존나 필요 없죠? 모든 피로가 사라짐 이거다. 30분간 내가 나를 들고 100km 있고 모든 걸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엔 에코가 가성비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스크린마다 솔킷 따위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룰러가 답 아니야? 세트 기절 한번 기절시켜서 뭐 할 거야? 저는 룰러 강한 사람인지 안 돼? 나 룰러 해야 돼. 나 룰러 할 거야. 아 근데 188 너무 부담스러운데? 상상하지 마요. 반대. 룰러 갑니다. 부위 갖고 싶은 부위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어요. 얘기해놨는데 아 부담스러운데? 10cm도 좀 과한데. 그거 진짜 존맛탱이에요. 진짜. 나 진짜 그거 진짜 먹고 싶다 갑자기. 파리콜라산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 했다가 팀장님 지금 사라지셨거든요. 네.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봤었네. 아. 아. 근데 잘 봐야 되잖아. 내 뒷모습을 보게 봤는데. 아 나 불편해. 진짜 나가셨어요? 아니야. 아. 아. 누가 나가? 큰일 났네. 형 괜찮아. 형 자신감을 가지세요. 형 형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맞아. 이게 바로 주장의 품격인가? 아 조심해야겠는데. 오늘 조심해야겠다. 형 어디? 저 진짜 아무 말 안 했는데. 필요한 거 좀 말해. 내가 뛰어갔구나. 왜 저러고? 자 오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나 못하면은 못하면 집에 걸어가야겠는데요? 아니야. 인정하시죠. 한쪽. 와 컨셉쥬 북한의 컨셉쥬. 야 빨리 들어와. 먹자. 맛있지. 와 전 이거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세상에서 이 케이크 너무 좋아요. This looks too insane. 이겼다. 우리한 케이크 괜찮으셔. 계획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잠이 들었어. 야 나 한 가지 줘. 내가 요거한테 사왔어. 너 먹기 전에. Very interesting. 플랭크 하면은 You like it? 저 이거 멘트 멤버 3대 멤버분 좋아해요. 갑자기 갑자기 플레이 한다더니 원래 이거 잘 많이 먹었어. 게임 하는데 와, 야 봐도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야 너 눈빛이 살아났다. 바보 호텔에서 사람 호텔로 너 이겼다.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저게 제일 개. 저 치즈케이크 칸초 하나에 포레타 반까지 다 양은 있거든요. 칸초 양악했어? 네? 칸초? 저 칸초도 양악했어. 칸초 어디 갔는데? 나도 먹을래. 있었는데 예, 없어도 먹고 있었어요. 없어. 아, 배신감. 저 칸초 그게 뭐예요? 밀린즈를 모른다고? 밀린즈가 뭐예요? 아, 그게 뭔데요? 카페. 디저트 카페예요? 팬케이크 있고 그런데 팬케이크 없어. 근데 보통 남자나 자기 의지로 가진 않아. 끌려갈 편이지. 맞아요. 형 어떻게 형 혼자 가세요? 저는 이벤트 하면 다 가는 거예요. 나 남자들이랑 갔는데? 남자들이랑 갔다고요? 디저트 카페를? 어. Nope. 너 왜 그래? 그거 나 사진 봤는데? 둘이 그냥 팬케이크 먹는 거. 마주 팬케이크 먹고 있는 거는 봤어. 왜 그래요? 남자들끼리 형 여자친구 없다는 사실이 혹시? 형이 약간 예행 연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 버리고 올라갔는데? 그 예행 연습으로 진짜 좋은 그게 찾아오면 진짜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형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니 난 혼자 살 건데? 첫날부터 딱 왔는데 발렌시아가 티를 딱 입고 스크림 하는 거여서 와 진짜 미친놈이다. 와 저는 그 데일리로 그걸 입는다는 그 깡이 장난 아니었어. 밖에서 못 입어요. 밖은 왜 못 입어? 안에서야. 밖에서 입어야지. 안에서는 수면 바지에 구찌 티를 입어야지. 데일리로 막 입다가 세탁소 가니까 이거 걸레짝이라고 못 살린다고. 지혁이 옆에 있었는데 맞나? 이 옷은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가서 손 빨리 나라고. 이거 가짜 아니죠?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비싼 건 집에 있을 때 있는 거고 나갈 때는 평범하게 무난하게 입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딱 그런 거 입고 야경 보면서 물 한 잔 하면. 오케이 샌드박스 집중. 감. 투게더. 감사합니다. Fantasy, fighting words. Give us some fighting words. 제가 상대 경쟁하지 말고 상대도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리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열심히. 네. 하나 둘 셋. 샌드박스 파이팅! 갑자기. 야!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 don't care. We don't have a break, nothing changes, we just continue. It is a bit weird that we played KT last week and then we play KT again now. That's really weird, but other than that, I would say.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바로 2라운드를 시작하니까 뭔가 그냥 1라운드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경기가 또 있다. 그냥 열심히 잘하자라는 그런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고릴라 선수가 좀 감독님 말을 통역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데. I think Gorilla naturally as a person is a problem solver and he cares about everyone around him. You know, I remember the first day I was in the house, I say out loud I'm hungry and then all of a sudden Gorilla is running around and fixing me up. I'm trying this noodle soup from CU shop and he hooked me up with some nice food. The tuna mayo, what's it called, the thing? 삼각김밥. Yes, exactly, like this is too difficult for me to say now. This is the natural qualities that I love so much about Gorilla, because in game it's the same, in Champions League it's the same. I think just as a person he has a very big heart and cares about the situation. So this is how it happened. 그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이제 감독님이 뭐라 하는지. 근데 이제 그게 경기가 되면은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알겠지만 그냥 제가 빨리 끼는 이유가 이제 빨리 해야겠다. 나도 빨리 껴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빨리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경기 중에 끼는 것 같아요. 4천 어시스트 해보니까 좀 소감이 어때요? 일단 오래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LEC 갔던 것까지 포함을 하면 한 5천 어시스트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3세트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깔끔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원동력은 있을까요? For me, I noticed right away that the communication was very different. I think SP is a lot like Unicorns of Love. They're kind of just doing crazy things and we just needed the voice of reason and everything was kind of taken care of. I remember when you walk in the river and you say they are there and you bait them out. This was very nice. This was very clean. We just covered our weak spots and just player gap. Just big player gap on every row, honestly. 일단 이제 이 경기를 졌는데 저희가 1경기보단 조금 못했었던 것 같고 약간 1경기를 이겨가지고 좀 마음이 좀 풀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3경기는 좀 이제 피드백 과정에서 뭐 저희가 피드백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이직부터 처음부터 라는 그런 말에 이제 감독님이 해주셔가지고 3경기 시작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맛있는 야식을 먹는 거를 오늘 야식은 You tell me, Gorilla. He wanted Gubne. 이게 뭐 PPL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한국에 오셔서 되게 다양한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굽땡 치킨을 계속 자꾸 이제 심심하면은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싶으면은 너가 굽네 먹고 싶다면 같이 먹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장난도 치시면서 오늘 뭐 감독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그런 야식은 잘 나오거든요. 팀 입장에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뭐든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은 한국어로, 안국어로, 고릴라 선수는 영어로 서로에게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 이거 어렵다. 제가 먼저 할까요? I will first. Okay. It is lucky that Sandbox got you, so also it's lucky for me and hope, 아니, 아니. Hope it will be better. 아니, 네. I am lucky. Let's go, your turn. My turn? Yeah. 집중, 그릴라. 집중. 오케이. 오케이.